네, 안녕하십니까. 정국장입니다. 지금 뭐, 금투세 얘기를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뭐, 십시일반이라는 생각인 거죠. 예, 십시일반. 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자. 지금 보니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 중앙경제지라든지 이런 데서 좀 많이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 거죠. 예, 특히나 지금 이제 거대 야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뭐 행정부 권력을 국힘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언론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본인들 그 종편 심의 이런 것들 할 때, 우리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심을 할 수밖에 없죠. 괜히 또 뭐, 밑보였다가 뭐, MBN이라든지 뭐 이런 데처럼 이제, TV조선 이런 데도 이제, 막 갑자기 뭐, 심의를 막뭐 그러니까 종편이 뭐 탈락된다거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이 유튜브가 좋은 거죠. 아무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탈락될 필요 뭐 그런 공포심 없이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청년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어떤 분한테 뭐 이렇게 후원을 받는다든지 개별적인 어떻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후원을 받는 건 있어도 어떤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홀가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요즘에 좀 들어오는 생각이 그 국회의장 관련돼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제 변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금투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금융 정책에 대한 폭발질 이것이 아니고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가 탈락된 것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제 보니까 지금 국회의장이 된 이제 우완식인가요? 예, 그분이 이제 노원구 국회의원이죠.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강성 지지층들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뭐랄까 약간 호감이 있는 발언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뭐 정청래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강성 지지층의 의견을 막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결국은 뭐냐면 추미애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강성 지지층들이 막 문자 보내고 막 그런다면서요. 뭐 우원식 의원한테도 막 문자 보내고 뭐 그런 식으로 한다는데 그런 거 보면 뭐 대한민국 사천만이 뭐 아까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개딸이나 양아라가 다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저기 북한에 저기 뭐야. 평양 시민들 몇 명이, 몇만 명이 그냥 전체 2천만 동포들을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압제하에 두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제 개딸이니 양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북한처럼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이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그런 처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뭐그몇 명이 이제 문자 보낸 것 때문에 그렇게 벌벌 떨고. 응?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국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개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니까 국민들이 뭐그 사람들을 찍어서 아무리 당선을 시켜도 그 사람들은 개딸들이 원하는 것만 한다 그러면은 뭘 국회의원을 시켜줍니까? 예. 국회의원을 시켜줄 이유가 없지. 개딸들이 원하는 것만 하는데 뭘 국회의원을 시켜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의민주주의, 뭐 오늘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제 본인이 사임하면서, 이제 임기가 다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제도다. 하지만, 아직도 이게 유지되는 거는 그것만으로도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리스 시대의 모든 것 직접민주주의가, 그리스 때 있었던 그런 직접 민주주의만 능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간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라는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유는 뭐냐면 대의민주주의가 비록 직접민주주의보다는 민의를 전달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민의를 대변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자질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여러 가지 어떻게 뭐랄까요 또 사명감이라든지 또는 어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소명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이 거기 있는 직접 그 모든 국민들이 다 올바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 응? 모든 국민들이 우리가 뭐 5천만 국민이 다 그냥 막 인격자고 그 사람들이 다 그냥 국가만 생각하고 모든 구성원들에 대해서 공공복리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선출된 사람들은 어쨌든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사명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뭔가 주인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보면 명예 근간에서 개인의 명예나 본인의 어떤 뭐 이름 석자에 대한 어떤 뭐 책임감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의민주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국민의 대표자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냥 국민의 뜻을 전달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간접적으로 투영시키는 민의가 어떨 때는 훨씬 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국가들이 전체 국가가 국민이 어우러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좀 더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솔직히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개딸들께서 원하시는 거는 추미애인데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우원식을 원했다. 그래서 이건 결국은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개딸의 의견은 도대체 뭔가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국회의원을 선출한 국민들도 결국은 그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전라도에서 선출된 사람들, 어떤 경상도에서 선출된 사람들, 경기도 어디 각 도시에서 선출된 사람들이 그 지역민들의 민의를 또 받아서 그 선출되신 어떤 분들이고 또 그분들도 또 개인적으로 자질들이 다 있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판단했을 때 그분들이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판단했을 때 국가 발전에는 우원식이라는 사람이 추미애보다 좀 낫겠다 라고 판단해서 찍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라는 것은 그런 어떤 대의민주주의에 의해 선출된 독립헌법기관이 나름대로의 판단을 했을 때 그 의견이 오히려 더 정확한 의견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의민주주의가 주는 어떻게 보면 미덕이죠, 미덕. 근데 이거를 마치, 그 사람들은 너는 도대체 뭐냐? 우리는 그냥 개딸이다. 5,000명이든 만 명이든 모르겠는데, 나는 우리 민주당은 만 명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는 거지, 민주당을 지지하는 소위 얘기해서 전 국민의 30%든 40%든 이 사람들의 의견은 중요하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 한다면은, 민주당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면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가의전서열 2위입니다.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국가의전서열 2위. 1위는 이제 당연히 대통령이고, 2위가 국회의장, 3위가 대법원장이죠. 그리고 4위가 헌법재판소장. 그 다음에 5위가 국무총리예요. 그러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넘버2가 아니고 대한민국은요 넘버2가 국회의장이에요.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의전서열로는 대통령 다음이 바로 국회의장입니다. 근데 국회의장이란 그런 막중한 자리가 몇 명 되지도 않는 개딸이라든지 양아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어떤 뜻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마치 무슨 중국의 당 서기장 대회라든지 인민대회 이런 것처럼 몇 명이 모여서 수첩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100% 찬성, 100% 선출 이지라라고 하셨으면은 그게 얘기가 되겠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 얼굴의 그 이 두께가 난 너무나 그게 이상한 거야. 박정희 때하고 오히려 그 뭐 그런 걸로 따지면은 옛날 박정희 독재 정권하고 또 다르게 뭐가 있냐는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욕을 하는. 박정희는 그래도 산업화라도 이루었지. 민주당 솔직히 산업화는 고사하고 경제 망치기 5개년 계획을 하고 있는 정당 아니겠어요? 응?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던 박정희는 그래도, 어? 이 나라를 이렇게 먹고 살게끔 만들면서 독재를 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어? 국부로서 충성을 받지만, 같은 거수기를 하면서, 같은 거수기. 응? 그래도 박정희도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 선거는 했잖아. 유신 나중에 하긴 했지만. 근데 이거는, 어? 경제 망치기 5개년 계획 하면서 요런 거까지 해가지고 개딸이니 뭐니 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국회의장도 다 뽑고 당대표도 그 사람들이 다 하고 민주당 전체는 뽑는 사람은 국민이 뽑는데 의견은 다 개딸들만 내면은 도대체 민주당은 도대체 어떻게 성립이 되는 정당이며 그 민주당이 만들어내는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멋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멋이 대한민국 이게 민주주의라는 건요. 미국든 그 영국이든 뭐 일본이든 뭐든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는 국가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양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서로 간에 격렬한 토론. 그거 예를 들면 추미애와 우현식이가 서로 싸웠다. 그래서 누가 됐다 그러면 그게 개딸이든 양아든 간에 그 사람들이 민주당 강원이면 아 이번에는 우현식이가 훌륭하다 이렇게 결정을 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이긴 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긴 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놈이 이기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비판. 아니, 세상에 그렇게 멋없는 데가 어딨어요. 응? 그렇게 멋없는 데가 어딨냐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무슨 뭐, 국회에서 만든 법도 자기들이 싫으면 다 거부하고, 어? 그리고 뭐 대법원에서 판결난 것도 다 거부하고, 어? 뭐 사법기관에서 뭔가 이렇게 행정권을 가지고 행사하면 그것도 거부하고, 뭐 정부가 뭐 하자 그러면 다 거부하고 이러면 뭐 이 나라 그냥 다 원시 시대로 살지 뭐 옛날처럼 그냥 다 그냥 빨가벗고 살면서 어떤 뭐랄까요 체계도 없이 룰도 없이 그냥 상위 그냥 개딸이 몇 명 만 명 정도가 이 전체 5천만을 다 그냥 지휘하듯이 그렇게 살면 되겠네. 응? 그렇게 하면 살면 되겠어요. 다 꼬조조 굶어가면서 그런 식으로 가면 도대체 이 대한민국의 나라가 뭐가 멋있다는 거가 되겠어. 어느 나라의 이 나라의 정치를 자랑할 수가 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라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겠어. 저는 이 개딸이니 양아니 이런 사람들이 언론지상에 나오는 자체가 이상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언론에 나오면 나올수록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것은 일본만도 못한 국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일본은 그래도 그런 것도 아무리 자민당 뭐 족벌 70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개딸이니 양아니 그런 건 없잖아. 대한민국 그 정치가 저는 솔직히 정치학 전공자로서 대한민국 정치가 그래도 동아시아 국가에서 일본이라든지 중국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서로 간에 비판하고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정치 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민주당처럼 저렇게 돼버릴 것 같으면 소위 얘기해서 뭐 개딸 양아 이런 사람들이 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민주당 전체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다 그냥 결정해버리고 그리고 국가 의전 서열 2위 정도 되는 그런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도 그냥 만 명 정도가 결정해버릴 것 같으면은 세상에 그만큼 멋없는 정치가 어딨어요? 누구든 간에 자유 경선에 의해서, 자유 투표에 의해서, 비밀 투표든 무슨 뭐, 무기명 투표든 기명 투표든, 그렇게 해서 이겼으면은 그 사람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예? 우리가, 만약에 선생님이, 우리가, 응? 초등학교 때 반장 선거 하는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애가 선출이 안 됐다 그래가지고 선거 다시 하고 그러면 그게 멋있어 보입니까? 응? 그게 멋있어 보이냐고. 아니면 돈 있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학부모들이 야 이번 반장은 누구누구로 하게 됐는데 제가 됐으니까 다시 해 이러면 그 반장 선거가 그게 의미가 있어요? 응? 의미가 있냐는 거지. 저는 지금 민주당 그 당원들이 몇 명이나 그렇게 지금 개딸들을 다 옹호하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가장 이제 기분이 나쁜 거는 아무리 제가 뭐 민주당원도 아니고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도 하지도 않지만 민주당도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더라도 품격은 비슷해야 된다고 봐.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결국은 품격은 비슷해야 돼.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도 누워서 침 뱉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면 결국은 다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다 대한민국 정치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금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넘지 말아야 될 금도는 뭐냐면 바로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고 경쟁에서 판결이 난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존중해 주고. 근데 그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부분이 없이 본인들의 의사에 맞지 않으면 그냥 다시 하고 문자 폭탄 날리고. 아, 이건 정말 제가 봤을 때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는 소수의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전체 정치의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우경화라든지 좀 좌경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나치가 그래서 문제인 거잖아요. 소수의 어떤 그 나치 당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국가의 우경화 또는 반대로 이제 소수 공산당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국가 전체의 작용화. 이게 결국은 극단적인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나 극단적인 우경화 국가인 나치, 독일. 이거 결국은 다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뭐랄까요, 좀 더 윤택한 국가에 살기 위한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다양성에 대한 인정.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민주화된 국가에 살 수가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전 꼭 바라는 것은 뭐냐면, 절대로 당원을 바라보지 말고 국민을 바라봐라. 그리고 소신대로, 일처리 하라는 거죠. 소신대로 하라는 거예요, 소신대로. 그 자체가 그 정체발전이에요. 누구한테 의견을 듣지 않고 본인 소신대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소신대로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야. 소신대로 하고 본인 목소리 정확하게 내고 쫄지 말고 어차피 욕먹는 게 정치야. 4년 동안 국회의장 의원 하면서 욕먹는 게 정치고 2년 동안 국회의장 하면서 욕먹는 게 정치입니다. 욕 안 먹고 정치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미 큰 욕심인 거고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으면 소신 있게 하시라 이거지. 개딸 그 말 듣는다고 해서 될 일도 없어요. 되지도 않아. 국민들의 뇌리에 전혀 박혀있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우원식 의원이 아무리 민주당 출신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잘했을 땐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을 해요. 예.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소수의 어떤 그 집단에 의해서 전체 국가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따지면 이번에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자를 누르고 국회의장이 된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사 발전적으로 봤을 땐 상당히 다행스러운 얘기고 이제 또 우원식 당선자가 국회의장 당선자가 자기의 소신대로 한다면 더더욱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오늘 뭐 사실 금투센이 뭐니 여러 가지 할 얘기도 많지만 지금 국회의장께서 뭔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그 강성 지지층들에 의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청년의힘에서 절대 그러지 말아라. 절대 그러지 말고, 비록 민주당 출신이고, 어떻게 보면 제가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라 하더라도, 정말 이번에 국회의장 되셨으니까 정말 시원하게 본인 소신대로 한번 국정을 펼쳐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영상 올렸습니다.